안녕하세요. 오늘은 듀크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크의 풀네임은 브라이트 듀크 오브 브리지데이고요. 콜네임은 듀크라고 부릅니다. 성별은 남자아이이고 생년월일은 2016년 7월 3일생입니다. 모색은 블랙앤탄이고요. 듀크는 포메라니안 전문견사 브리지데이에서 번식된 아이이고요. 3남 중 둘째입니다. 제가 듀크를 보자마자 정말 첫눈에 반했었는데 형제들 중 제일 작고 장이 약했던 듀크는 분양이 보류되었었어요. 그래도 저는 듀크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기다렸죠. 듀크가 저의 가족이 되려고 했는지 금방 회복이 되었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듀크를 데리러 갔어요. 그렇게 저랑 듀크랑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꽃망울펌 견사의 종견으로서 입양이 되었고요. 너무 이뻤던 듀크는 브리지데이 견사 사장님 사모님이 지금도 간간이 분양 보낸 걸 후회하신다며 저한테 얘기하고 나세요. 듀크의 성격은 천성부터 굉장히 착했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착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얌전한 듀크이지만 어릴 때는 은근 똥꼬발랄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아빠가 되더니 조금 철든 것 같아요. 워낙 성격 좋은 듀크이다 보니 자기 새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새끼들도 자기 새끼들처럼 굉장히 잘 돌봐주고 잘 돌아줬어요. 필드도 애기 때는 듀크가 많이 돌아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듀크는 애기들의 사회성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여러 아이들의 듬직한 아빠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듀크는 남자아이다 보니 간혹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듀크를 한번 소개해 보았는데요. 혹시 듀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꽃망울 집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